우쿨렐레를 처음 입문하면 사람들이 많이 물어봅니다. 우쿨렐레 줄 뭐 사야 돼요? 이러면 거의 대부분은 아퀼라를 말합니다. 그리고 문제도 하나 있는데 이미 달려있는 줄도 아퀼라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아퀼라 유 날 것 10년 전이든 지금이든 대한민국 내에서 유통되는 우쿨렐레 스트링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믿게 하는 전설의 줄. 저가형 악기에 이 줄을 달면 아퀼라의 음색이 난다는 그 마법의 줄. 메이드 인 이탈리아 아퀼라 뉴 나일거트 스트링 리뷰입니다. 보통 우쿨렐레 스트링의 재질이라고 하면 나일론이나 카본 줄이 생각나는데 아퀼라는 닐고트라는 합성 줄을 사용합니다. 이번 영상에서 다루는 스트링은 뉴 닐고트 10U라고 하는 테너 사이즈 스트링입니다. 커뮤니티에서는 흔히 뉴 낼것이라고도 부릅니다. 다른 아퀼라 스트링 중에 슈퍼 닐고트, 밀고트, 디온 아이론 등등 이것저것 팔긴 하는데 뉴 낼것이 구하기가 제일 쉬운 것 같습니다. 아퀼라는 특이한 게 줄의 음색 특성이 꽤나 강한 줄이라 어느 악기에 달던 아퀼라 음색이 나온다는 특징이 있는데 보통 엔트리급 가격대의 악기에 부족한 음색을 보완하기 위해 굉장히 흔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짝퉁도 매우 대량으로 만들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게 가격대가 좀 나가는 악기에는 무슨 소리가 날까 싶어서 걸어봤는데 영상을 보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색은 해상도는 좀 떨어지는 대신 따뜻한다든지 뭉툭한 느낌인데요. 적절한 강도의 스트로크라 피킹에 무난하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좀 강하게 후리면 영혼이 비어있는 듯한 허전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픽업 사운드의 경우 버징 잡느라 세팅을 잘 못 받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줄이 장력이 약해서 그런 건지 좀 허한 느낌이 들긴 합니다. 텐션은 이 스트링 전에 쓰던 줄이 워낙 엄청나게 강하다 보니 아퀼라가 너무 치기 편하더라고요. 이거는 사람마다 전부 다르게 들리기 때문에 제 주관이니 절대적인 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찾은 가장 객관적인 내용은 영상 좌측 상단에 적힌 스트링의 두께, 텐션, 장력, 재질, 기온뿐입니다. 얘기가 너무 길었네요. 사운드 샘플 영상으로 대신하겠습니다.